이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이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요. 더 교회스럽고 더 열정이 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기와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져!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녀를 구하다 보니까 그 신천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Experts estimate there are around 2 million South Koreans who are followers of fringe churches, but the exact figures are unknown. The biggest known Christian fringe groups in South Korea used to be the Unification Church in Chunbukyo. However, Shincheonji has allegedly become one of the most dominant Christian fringe groups in recent years. Currently,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over 250,000 Shincheonji followers withi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ly. 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단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말씀사랑교회 및 로고스러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러브는요, 선교단체예요. 이단 상담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죠. 네, 2007년부터 이단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2013년부터는 이제 피해자들을 모아서 오프라인 상담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몇 분, 몇 명 정도 상담을 하시나요? 1년에 보통 1,000명 정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성별은 보통 성별은 남성이 한 4, 여성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면 상담은 주로 젊은 층이 한 40%, 그 다음에 젊은 층을 이제 둔 부모님들 한 5, 60대가 한 6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Shincheonji Church attracted global media attention in February 2020 as 60% of South Korea's COVID-19 cases were linked to the church. The church is seen as a cult by many due to the controversial preachings by its leader, Lee Man-hee. "이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이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요. 사람마다 문제점이 있잖아요. 취업 문제라든지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인간성이 소외당하고 외롭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부분을 특히나 신천지 같은 집단은 아주 잘 공략합니다. 사람들 말이 이래요. 내 영혼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2014년에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의 종 노릇을 하다가 1년 만에 탈퇴를 해서 가족들과 또 상담소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청년 김은강입니다. 저는 2014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사회 새내기가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고민과 상처를 많이 받아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뭔가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부담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랑 4년간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미 신천지 신도였어가지고 그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저를 포섭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처음에 접근을 했고 신천지인 것을 전혀 모르게 속이고 접근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을 다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상담을 받다가 보니 나중에는 이제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 공부방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회스럽고 더 열정이 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기와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 대신호 시대에 참여된 열두 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는 한 남자가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인 이만이와 함께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오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도 그만뒀고 그리고 제가 다 하고 있던 모든 생활들을 다 신천지에 맞춰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신천지만이 천국이다. 신천지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신천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항상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걸 모략이라고 해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끔 그 모략을 하나하나 다 짜줬어요. 한 3일을 거쳐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타이밍에는 부모님 앞에서 울고 일을 그만두고 뭐 그런 거짓말 하나하나를 다 짜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거짓말을 시키게끔 했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천지 안에 고립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According to former members, social isolation is a way churches like Shincheonji keep them separated from their network of family and friends. Mr. Kim says he almost lost his daughter to Shincheonji in 2013 and had to resort to extreme measures to get her back. 저희들이 그 딸한테 신천지를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데려와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받고 또 권면의 말씀 듣고 그러면은 애가 이제 회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저희들을 속이면서 저희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신천지 활동을 했던 거예요. 2013년도 3월경에 저희들은 이제 그 신앙생활을 다루는 중에 담임 목사님의 그 한 통의 문자가 왔었어요. 아무래도 세화가 신천지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런 문자가 와서 저희들은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하늘이 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항상 그 행동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러면 항상 그 걔가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애였는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어디 뭐 역곡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뭐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수소문한 끝에 이제 상담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서 떨어져 그럼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여기 붙어 계세요. 미쳤냐네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취의를 하면은 금방 그 애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취의를 하자.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한 보름이나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서 그래서 그까지 거야 이제 뭐 쉽지 않으면 생각을 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 취의를 시작한 거죠.
총 시위 기간은 15개월입니다. 저희 딸이 신천지에 나와서 이제 나올 때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신천지가 나쁘다는 걸 얘기해도 걔가 그걸 다 알아듣지 않고 신천지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깨끗한 그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지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딸이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달은 게 한 15일 걸렸습니다. 미스터 Kim has chosen not to reveal his identity due to fear of societal stigma towards former members of groups that are perceived to be cults. 지금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갔다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갔다가 이 병자나 남은 오염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정말로 아팠던 사람들이거든요. 잘못돼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신천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기존 교회들한테 그 이단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것인지 그 제대로 된 성도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For Kim Eun Kang, leaving Shincheonji wa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regaining control of her life. She struggled from depression initially, and it took her 5 years before she could leave her experience behind. 신천지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일단 부모님이 생계를 놓으시고 거의 3개월 정도 본업을 놓으시고 저한테만 매달리셔서 함께 생활을 먹고자고 하셨고 그리고 동생도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특별휴가를 내서 이제 저를 꺼내기 위해서 같이 희생을 했어야 했고요.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아, 내가 믿었던 곳이 내가 천국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던 곳이 잘못됐구나라는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 시간을 제가 쏟았다는 것, 저의 청춘과 아까운 시간을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들었고요. I was very hard and sad to come to the hospital and think about it. I was just in the house, so my mom was advised to do some exercise. So I started to go to the health center and started to do some exercise. Then, I found another hobby and interest in my hobby. So, this was not by force, but I liked what I liked to do and enjoyed it. So later, I became a Zumba fitness teacher, and it became a process and a opportunity. The people who left Shincheonji are struggling in social life. First,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서 사회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빠졌는데 20대 후반에 나오면은 자기 친구들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사실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우울증과 정서 불안이 오고 이로 인해서 폐인이 되기도 하고 방에서만 틀어박혀서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누구도 믿질 않게 사람이 변하죠. 나왔다가 우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가 많아져야 될 것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는 이단 상담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가 앞으로 하고 있는 계획이에요. 아직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한 친구가 있죠. 저를 처음에 신천지로 데려간 그 동아리 친구랑 그리고 신천지에서 알게 되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또 알게 돼서 그 동창도 있고 많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많이 보고 싶고 너무 안타깝고 거기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지금 빠져있고 속아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